네, 월요일에 네 분과 함께하겠습니다. 김은배 전 서울청 국제범죄수사팀장, 이두하 변호사, 최단비 변호사, 그리고 오늘은 박건영 사회부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. 어서 오세요. 안녕하십니까. 네, 광주의 한 모텔에서 일어나서는 안 될 큰 화재가 발생했습니다. 방화범은 30대의 한 남성인데요. 오늘도 횡설수설하고 벽을 주먹으로 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동만 해서 사실상 조사에 진척이 없다고 하는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. 박 기자, 일단 피해가 아주 컸어요. 두 명이 숨지고 31명이 다쳤는데 그 중에서도 5명이 지금 의식이 없이 생사를 넘나들고 있다, 이렇게 취재 기자가 전해왔더라고요. 네, 어제 새벽 5시 45분쯤에 광주 북구 두암동에 있는 한 모텔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. 네. 이 불은 20분 만에 진화가 됐는데 문제는 이 투숙객 53명 중에서 무려 병원으로 옮겨진 투숙객 2명이 숨졌고요. 네. 또 그중에서 현재 5명은 중상을 입고 뭐 화상, 그다음에 호흡곤란을 일으키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. 불길을 피해 모텔 4층에서 뛰어내린 투숙객도 있어 이 피해 규모가 큰 편입니다. 네, 5명이 지금 생사를 오가고 있고 나머지 26명도 현재 굉장히 상처가 깊다고 합니다. 휴일 새벽 모텔을 덮친 화마의 현장이 그야말로 아비규환이었는데요. 위급했던 순간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어두워서 연기가 다 가려져서 땅만 보고 찾아보는데 진짜 문 안 열릴 때 아, 이거 중요하다. 경고배 울리길 아 보니까 연기 올라오고 있고 위에서 살려달라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. 내부 쪽에 지금 화염과 연기가 분출된 상태로 3층에서 화재가 발생했기 때문에 3층, 4층, 5층 농연이 꽉 찬 상태였습니다. 네, 그러니까 모텔 전체 연기가 아주 가득 차서 땅만 짚으면서 출구를 찾으셨다고 합니다. 용의자 그런데 마찬가지로 투숙객이었다고요? 그렇습니다. 용의자를 일단 예루칸 용의자를 체포를 했어요. 내용을 보니까 CCTV를 확인해 보니까 네. 그 용의자란 사람이 이제 30대 남자인데 그 남자가 그 모텔에 들어갈 때 양세 가덕침을 듣고 들어갔어요. 네. 12시 10분께 들어갔는데 6시간도 안 돼가지고 객실에서 아마 불을 낸 것 같아요. 그렇네요. 저 지금 네, 그렇죠. 짐을 좀 들고 가고 있죠. 짐이 한가득이네요. 그렇죠. 저 일형 노동자로 추정되는데 네. 저 피의자라고 부르죠. 용의자가 들어가서는 불을 붙여놨는데 이유는 뭐냐면 아직도 안 나오고 있어요. 이유는 모르겠는데 3층에서 불이 밖으로 나왔단 말이에요. 불 화염이. 그렇기 때문에 아 그러면 3층에 투숙객이 방안을 했구나로 추정이 될 뿐더러 또 그리고 저 용의자가 일단 도망갔다가 다시 들어와서 짐을 가지러 들어왔는데 알다시피 이 불은 산소를 원하잖아요. 네. 문을 여는 순간에 아마 불이 확 번졌을 거예요. 유독가스가. 그래서 본인이 피해를 입고 병원에 입원한 상태죠. 그러니까 확인해봐서 경찰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 저 용의자를 긴급 체포를 한 상황입니다. 그렇군요.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용의자를 체포를 그렇죠. 했군요. 네네. 그러니까 실수가 아니라 엄연하게 방화가 맞는 거죠, 현재. 네, 맞습니다. 네.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지금 3층 객실에 투숙을 했었는데 본인이 이 침구류에 방화를 하고 이걸 이불로 덮어둔 뒤에 객실 나왔다 이렇게 진술을 하고 있어요. 이 진술에서는 더 이상 초라하게 살고 싶지 않아서 죽으려고 방화를 했다 이렇게 네.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근데 죽으려고 방화를 했다라고 진술한 것과는 달리 이 사람이 용의자 불을 지르고 나서 가장 먼저 도망을 쳤습니다. 그래요. 가장 먼저 도망친 이유에 대해서는 막상 불을 지르고 났더니 무서워서 도망쳤다 이렇게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그런데 이해가 가지 않는 게 하나 있습니다. 그렇게 도망쳐놓고 가장 먼저 도망쳐놓고 다시 돌아와서 불길이 더 세지게 방문까지 연다면서요? 왜 그런 예. 겁니까? 그러니까 저희도 참 그게 이해가 네. 안 되는데요. 막상 뭐 이제 초라하게 살고 싶지 않아서 이렇게 선택을 했다 이러면서 불을 질러놓고는 그 덮어놓고요. 그리고 바로 빠져나갔었는데 이제 본인이 얘기하기로는 짐을 챙기러 왔다는 거예요. 네. 이제 놔두고 짐을 놔두고 피신을 했었는데 짐을 챙기러 와서 그 객실 문을 열었더니 불길이 확 퍼졌다는 거죠. 그런데 그렇죠. 그 과정에서 본인도 이 사람 가해자 이 피의자도 그 화상을 입고 또 유독가스 사실 이제 불이 났을 때 불에 직접 화상을 입는 사람도 많지만 유독가스로 이제 네. 상해를 입는 사람도 많거든요. 근데 이 피의자도 그 유독가스에 질식도 되고 화상도 입어서 그래서 병원으로 이송돼 있다가 이제 거기에서 검거가 됐다고 합니다. 네. 앞서 간단하게 밝힌 범행 동기가 초라하게 살고 싶지 않았다. 그렇다 하더라도 왜 다른 사람까지 이렇게 숨지고 다치게 하는
불을 질렀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데 경찰이 어젯밤부터 계속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조사가 제대로 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요. 네, 이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누군가 나한테 나를 위협하고 있다. 네. 또 누군가 쫓아온다. 이런 식으로 횡설수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. 과거 정신병력은 없는 걸로 알려졌는데요. 유치장에서도 밤새 남자 4명이 자신을 쫓아온다. 여자가 자기 뒤를 따라온다. 이런 식으로 소리를 지르는 등 이 정신분열 증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. 네. 이뿐만이 아니라 조사 과정에서 주먹으로 벽을 치는 등 이상한 행동을 해서 현재 경찰관들이 굉장히 애를 먹고 있다고 합니다. 팀장님, 그러면 결국 경찰 조사를 뭐 진행할 수가 없겠는데요? 어떻게요? 경찰에서는 원인을 네. 밝혀서 이제 결과를 나왔기 때문에 원인을 밝혀야 되는데 본인이 말씀하신 대로 벽 치면서 소리치고 하니까 횡설수설하고 네. 그런데 이게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. 왜냐하면 저 범죄가 우발적인 거냐? 아니면 분노 유발로 했느냐, 아니면 네. 혹시 또 뭐 모태라고 원한이 있느냐, 요건 지금 안 나오고 있어요. 단지 본인이 저렇게 횡설수설하고 뭐 난동을 피기 때문에 정신적인 문제가 있나를 확인해 봤더니 사실은 병원 치료를 받은 적은 없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네. 저거를 본인이 일부러 저러는지 아니면 실제적으로 조현병 같은 게 있어가지고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지는 이제 법원에 감정 위치 받아가지고 이제 정신감정을 받아야만이 어느 정도 조사가 완화가 될 것 같습니다. 네. 이렇게 횡설수설하면서 범행 동기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. 때문에 경찰은 정신, 감정을 검토하고 있다는데요. 경찰의 설명도 함께 들어보시죠. 네, 한번 조사된 상태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상태. 그 부분은 저희가 원칙적으로 이제 판단을 받으려면 법원에서 감정 유치를 해가지고 구속 이후에 이제 검찰 송치가 되게 되면 되고요. 이제 수단계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생각해 보고 있어요. 간단하게 소견서 양식으로라든지 그렇게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. 네, 정신 감정을 그럼 진행하게 되면 이 사람이 심신 미약 상태였는지 아닌지 뭐 이런 걸 확인한다는 건가요? 예. 네. 아마 지금까지 이제 공식적인 정신 병력은 확인되지 않나 봐요. 근데 화상 때문에 입원해 있는 상태죠. 네. 이 입원해 있는 병원에서 보이는 행태를 보니까 정신 분열 증상이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하는 것 같은데요.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저희가 이제 심신 미약으로 인정이 돼서 형이 감경이 될 수 있느냐 아니냐 이 판단을 하는 거는요. 행시에 그 네. 불을 지를 때 그때 이 사람이 심신 미약이었냐가 중요하지 뭐 평소에 우울증을 앓았다든가 뭐 이런 걸로 그 당시에 행시에 반드시 심신 미약이었다고 보진 않아요. 그렇지만 이제 우선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정신 감정은 받아야 될 텐데요. 정신 감정을 받아서 어떤 상태인지 확인하고 또 그 행시에 또 심신 미약이었는지 또 법원에서 또 이제 그 전문의들한테 이제 전문가한테 감정을 받은 그 자료를 토대로 해서 범죄 행위 시에 심신 미약이었는지는 법원이 판단을 해요. 네. 그래서 그 부분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. 알겠습니다. 앞으로의. 이 취재 기자의 전언에 따르면 원래 이 남성이 오피스텔 근처에 살던 사람인데 누군가 자신을 감시하고 쫓아오는 것 같아서 모텔에 숨어 있던 중이었다고 합니다. 근데 만약에 누군가 쫓아온다 이런 것도 자신의 상상으로 인해서 만들어낼 가능성이 큰 것 같은데 이 경우에는 사실 처벌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. 네, 아까 말씀하신 네. 교수님 말씀하셨지만은 심신 미약 이거는 법원에서 결정하거든요. 경찰 네. 입장에서 볼 때는 일단은 33명을 사상을 했어요. 두 명이 사망하고 31명이 피해를 봤기 때문에 본인이 횡설수설한다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정신 치료받은 게 없기 때문에 네. 일단은 조사를 할 거예요. 물론 친구라든지 지인, 같이 있는 동료를 상대로 해가지고 왜 범행을 했나를 조사한 뒤에 경찰에서는 아마 오늘 영장을 신청할 것 같습니다. 네. 검찰 신청하게 되면 검찰에서 이제 법원에 청구를 하겠죠. 네. 오전 중 구속영장을 신청한다고 했으니까 아마 지금쯤 신청이 됐을 것으로 보입니다. 영장 실질심사도 내일쯤 열린다는 말이 있으니까요. 저희가 계속해서 지켜보겠습니다. 그럼 다음 사건으로 넘어가 보십시오.